교기를 선두로 하여 총장님과 대합장님 및 내외 귀빈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참석하신 여러분께서는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 본교회 신편 입생 입학식에 참석해주신 입학생과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입학식에 앞서 참석해주신 주요 귀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혜롱 총장님께서 참석해주셨습니다. 전인자 총동문회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호일 부총장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최현일 인문사회대학장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은주 자연예술대학장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일탁 기획처장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심은식 행정지원처장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정신훈 평생교육원장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입학식에 참석해 주신 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입학생 및 내외 귀빈 여러분, 지금부터 2015학년도 열린사이버대학교 신편입생 입학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식장에 계신 여러분은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에 위치한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 제창은 전주에 맞춰 1절만 부르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학생의 입학 허가가 있겠습니다. 총장님께서 입학 허가를 해주시겠습니다.
신편입생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입학생 대표 최한기 학생은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입학 허가서 2016학년도 상담심리학과 최한기 외 10개 학과 신편입생의 입학을 허가함. 2016년 2월 27일 열린사이버대학교 총장 장일홍. 다음은 입학생 대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입학생 대표 상담심리학과 최한기 학생과 뷰티건강디자인학과 이혜미 학생은 앞으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편입생 여러분은 입학생 대표가 선서할 때 일제히 오른손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2016년 학년도 열린사이버대학교 입학생 일동은 열린사이버대학교 입학을 함에 있어서 학칙을 비롯한 재반학사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열린사이버대학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건실한 학교생활과 학업증진에 전력을 다할 것을 굳게 선서합니다. 2016년 2월 27일 열린사이버대학교 입학생 대표 최한기 이혜미 바로 입학생 대표 차렷. 입학생 대표 차렷. 경례. 뒤로 돌아. 차렷. 경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신편입생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장학생에 대한 장학증서 수여가 있겠습니다. 장학증서 수여는 총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호명하는 입학생 대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서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생 대표 사회복지학과 김윤지 학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증서 사회복지학과 김윤지. 위 사람은 2016학년도 신편입생 입학 전형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이 증서를 수여함. 2016년 2월 27일 열린사이버대학교 총장 장일홍. 이어서 총장님께서 신편입생 여러분의 입학을 축하하는 격려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총장님의 식사에 앞서 간략하게 양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일홍 총장님께서는 교육학 박사로서 메디오피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단법인 한국이러닝산업협회 회장, 학교법인 열린학원 이사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우수 벤처기업 선정 산업자원부 장관상과 한국 e-비즈니스 대상 산업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하신 바 있으며 2015년 열린사이버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입학을 축하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과 입학생 가족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입학생의 대다수는 이미 오래전에 학업을 마치시고 사회생활을 하시던 차에 학업의 뜻을 품고 입학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시작하는 대학생활에 대한 설렘과 기대감이 드는 한편 학업을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도 안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이버대학은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학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직장생활과 학업을 병행해야 하는 성인학습자들에게 매우 적합한
학습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뭐 그렇지만 사이버대학에서 또 성공적인 학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생 본인의 의지가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무엇이든지 좀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오로지 자신과 우리 사이버대학을 열린 사이버대학을 믿고 학업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열린 사이버대학은 국내 최초의 사이버대학이자 국내 47개의 명문대학과 매년 400개의 강의를 공동으로 개설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학술교류 운영대학입니다. 또한 개교 이래 사이버 교육에 대한 우수한 노하우를 축적해 왔으며 차별화된 교육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멈추지 않고 지난 1년간 저희 사이버대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서버 시스템을 증설하였고 또 통합상담체제를 구축해서 학생 여러분에게 빠르고 정확한 상담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국내 사이버대학 중에 또 저희가 최대 규모의 강의 촬영 스튜디오를 마련해서 강의 콘텐츠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현재 2016학년도 1학기에 오픈 예정으로 되어 있는 새로운 차세대 LMS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고 앞으로 열린 사이버대학교는 우리 대학이 갖춘 충분한 역량으로 여러분의 성공적인 학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입학생 여러분도 성공적인 학업을 위해 본교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저희 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오프라인 행사에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이버대학은 PC로 혼자서 수강하기 때문에 자칫 힘들고 외로운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각 학과별로 마련되는 다양한 특강, 또 같은 지역 학우들과 교류하는 지역연합회 등 오프라인 활동에 적극 참여하셔서 다른 학우님들과 교류하고 함께 공부한다면 학업을 이어가는 데 있어 서로가 커다란 힘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열린 사이버 대학교에서는 단순한 지식의 축적을 넘어 견문을 넓히고 더 넓은 세상을 만나시길 바라며 어제의 나를 거울 삼아 하루하루 발전하는 스스로를 관찰하는 기쁨도 함께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입학식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기념비가 될 만한 날이길 바라며 후회하지 않을 대학생이 되도록 열린 사이버대학교의 교수 및 교직원 일동이 성심을 다해 입학생 여러분들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거듭 여러분의 입학을 환영하고 앞날의 축복과 영광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인자 총동문회장님께서 여러분의 새 출발을 축하하는 격려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동문회장님의 축사에 앞서 간략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전인자 총동문회장님께서는 본교 사회복지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2010년 제2대 총동문회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현재 홍익관광복지재단 대표이사,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대학원 총동문회장, 전국사회복지대학원 연합회장에 재임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방금 전 소개받은 동문회장 전인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점심 식사들은 하셨는지요? 아무래도 오늘 입학식이다가 보니까 우리 후배 여러분들께서 그냥 눈방울이 그냥 초롱초롱한 것 같습니다. 방금 전 우리가 한 2시간 전에 이 자리에서 저희 그 선배님들이 졸업식을 하게 됐고요. 저희 학교가 조금 전에 우리 총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저희 학교는 벌써 이제 16년 차가 되겠습니다. 동문회장은 과연 우리 학교에 언제 입학했을까 궁금하시죠? 궁금하지 않으신가 봐요. 대답이 시원찮아요. 저는 2004년도에 우리 열린 사이버대학교를 입학했습니다. 제가 그 열린 사이버대학교로 입학하기 전에는
방송통신대학도 다녀봤고 일반 대학교도 다녀봤어요. 그런데 제가 그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내가 정말 학교에서 하고 싶은 학교가 어딜까 인터넷상을 뒤져보니까 우리 열린사이버대학교가 있었고 탄생이 되었고 정말 최초로 만들어진 학교였기 때문에 시스템도 정말 완강히 잘 돼 있었습니다. 저희만 그 저희 때만 하더라도 사실 사이버대학교가 과연 내가 이 학교를 다니고 나면은 내가 원하는 대학원을 갈 수 있을까 내심 불안을 했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은 다 이미 알고 오셨잖아요. 그죠? 저는 대학교를 정말 하고 싶었고 배가 고파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과연 4년 동안 공부를 마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했는데 한 학기씩 하면서 한 학기 마치고 정말 전인자 대단해. 또 두 학기 마치고 정말 전인자 대단해. 저 스스로의 그런 어려운 과정을 헤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하고 나서는 또 무엇을 할까 싶어가지고 보니까는 기왕에 했던 거니까 또 대학원에 문도 두들겨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학원을 또 가서 보니까는 사실 그 사이버 대학교 학생들이 공부가 또 뒤처지지 않나 싶은 생각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별거 없더라고요. 저희 그 사이버 대학교 학생들이 활동도 왕성하게 잘하고 열심히 잘하고 이래서 정말 총학생장도 원의장도 받고 졸업을 했지만 장학금도 받으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뭐 장학금 받았단다 해서 여러분한테 자랑하고자 이런 얘기 하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이 사이버 대학교 공부가 과연 어디까지 인정을 해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은 들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교수님들도 실력이 없으면 지금은 사이버 강의를 못 하세요. 일반 대학교 교수님보다 훨씬 정말 훌륭하고 많은 거를 우리가 이제 배울 수 있는 그런 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정말 하고 싶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열린 사이버 대학교가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대단한지를 몰라요. 제가 다니면서도 늘상 흐뭇해하고 자랑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금 학교에 오늘 오신 우리 신입생, 편입생 그 후배님들께서 내가 학교를 입학을 하기는 했는데 과연 내가 정말 어떻게 끌고 갈까 이런 걱정을 내심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입학식 때 남편의 손목을 잡고 왔습니다. 손잡고 제가 사실 그 입학을 했을 때는 이렇게 보니까 오늘은 많이 우리 후배들이 많이 젊어졌네요. 제가 입학할 때만 해도 정말 파릇파릇하고 너무 멋있고 예쁘신 분은 다 교수님이었고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정말 깨지직 하시는 건 다 학생들이었어요. 그만큼 저희 공부가 좀 힘들었던 것 같고요. 지금은 정말 우리 다른 타 대학보다는 열린 사이버 대학교가 컨소시엄이 아주 잘 돼 있어요. 이미 우리 그 여기 열린 사이버 대학교를 갔다가 졸업을 거쳐간 학생들은 한 100만 명이 넘어요. 우리 학교가 벌써 16년 차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자부심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고 힘들 때일수록 교수님들한테 꼭 의논을 하세요. 의논하시다 보면은 멘토, 멘티의 이런 역할도 충분히 돼 있습니다. 오늘 정말 그 후배 시간을 내서 이게 그 입학식에 참석하고 보니까 우리 그 후배들이다가 후배라고 해서 그런지 정말 눈동자, 눈방울이 빵긋빵긋 해가지고 너무 흐뭇하고 제가 정말 시간 내서 잘 왔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여튼간 그 동문회 회장으로서 제가 끌어갈 수 있는 일이라면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 후배들을 갖다가 모시겠습니다. 정말 우리 저희 학교에 오신 거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걸로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열린사이버대학교를 함께 이끌어가시고 여러분에게 참된 배움과 학문에 대한 열정을 심어주실 각 학과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릴 때마다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예술대학장이자 교학처장이신 김은주 교수님께서 소개해주시겠습니다.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용영화학과 강혜경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경찰보안학과 이영철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부동산금융자산학과 최현일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창업경영컨설팅학과 황인정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창업경영컨설팅학과 조광행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사회복지학과 순덕기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사회복지학과 고경은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사회복지학과 정승록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상담심리과 이수린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상담심리학과 이경희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통합예술치료학과 김현희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멀티미디어 디자인학과 김정희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주얼리 디자인 비즈니스학과 박기율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재난소방학과 최희천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저는 뷰티 건강 디자인학과 김은주 교수입니다. 이상으로 각 학과 교수님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교수님들께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신편입생 여러분의 입학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상으로 2016학년도 열린사이버대학교 신편입생 입학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하신 입학생과 가족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기가 퇴장하겠습니다. 교기 퇴장! 교기를 던져와요. 총장님과 국무위원, 각 학과 교수님 및 내외 주민이 퇴장하실 때까지 장내 모든 분들께서는 기다려주시기 바라며 교기가 식장을 나설 때까지 힘찬 박수로 환송해 주시기 바랍니다.